그 다음에 제13 여법 수집분이라. 진리, 여법, 진리와 같이 진리를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시에 수보리 백불어나 사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로와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당 함영차경이며 부처님이시여 마땅히 이 경계를 무엇이라 이름을 하며 아등이 운하봉진이고 우리 등이 이제 수보리고 나아자는 수보리고 등자에는 1250명의 대중 그리고 사바세계 밖에 수많은 미진수 세계의 대중들이 다 듣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법문을 할 때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대중이 다 듣는 거예요. 앉아있는 대중 몇몇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여 명의 대중이 듣는 게 아니고 200여 명의 대중 밖에 수많은 존재가 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등이 어떻게 받들어 가집니까? 이 금강경을 우리 등이 어떻게 봉지하리니까 받아 가집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경은 명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며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됨이니 이시 명자로 여당봉제라. 이 금강경의 이름으로서 그대 등이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보면 과거에는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바하반야 바라밀만 계속 관세음보살을 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금강과 같은 지혜에 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응? 법이 곧 불이거든. 응? 금강관야 바라밀 법 자체가 불이거든. 그래 나무라고 하는 건데 귀해야 한단 말이고 완전히 목숨까지 던질만한 그런 게 귀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응? 지심 규명할 때는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례를 해야 지심 규명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금강반야 바라밀 경이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금강을 반야에 비유하고 반야를 금강에 꼭 비유했다 말이죠. 바라밀은 도피 아니라 저쪽 언덕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야보스님 차근대 금일에 소출되오로다. 이걸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조금 내어가지고서 조금 나와가지고서 크게 만난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하고 이익을 엄청나게 차린다 이 말이거든. 이게 엄청나게 투자하고 조금 벌어들이는 사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사정이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응?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야 흑자가 되는데 수입을 많이 해버리고 수출을 적게 하니까 적자가 나겠죠. 그거는 소출대우가 안 되는 거야. 대출 소우라거나 무슨 말이냐면 수보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소리 안 했잖아요. 딱 한 가지 질문인데 이 경을 뭐라 하며 어떻게 받들어 가지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런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 그냥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고 그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잘 받들어 가지라. 금강경 잘 받들어 가지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직답을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수보리는 그냥 간단한 질문에 엄청난 큰 해답을 그냥 다 얻어버린 거죠. 금강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금강경은 어떠해서 금강경이라 하고 이런 말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나와서 크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의 간단한 질문에 다른 이설을 붙이지 않고 부처님 바로 직답을 해버렸으니까 대우다 이 말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소이자 무슨 까닭인고 수보리아 불슬 받냐 바람일이 적비 받냐 바람일세 시명 받냐 바람일이니라. 이건 계속 어투가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받냐 바람일이 곧 받냐 바람이 아니라 하세요. 그 이름을 받냐 바람일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야보스님이 착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였느냐면 이 교자입니다. 대략 조금 교자인데 유교 그 옆에 사자인데 적을 사자입니다. 적을 사자. 그러니까 유교 사자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야바라밀이 즉비 반야바라밀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응?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적은 듯 합니다 이 말이야. 응?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불슬 반야바라밀은 즉비 반야바라밀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보스님이 참 잘하시게 부처님 보고 뭐라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부처님 오히려 조금 모자란 듯 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모자라냐 하면 반야를 비반야라고 했으니까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이다 했으니까 비반야,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했으니까 옳은 걸로 보면 그 진실로 참 옳은 것 같지만은 조금 어딘가 모자라는 게 있는 듯 합니다. 그 말이야. 응? 그러면 무엇이 모자라느냐? 야보스님은 양변을 초라야 시덕다 이런 거야. 응? 반야, 비반야를 초월해야 시덕다. 옳다. 그렇게 이제 보나. 그게 조금 모자란 듯 같습니다. 반야바라밀이 즉비 반야바라밀이라 하니까 참 옳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반야다 비반야다라고 하는 그 양변을 초월해야 시득다 오를 듯 싶습니다. 야보스님 그렇게 부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견해를 피력하는 거죠. 수보리야 의운하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 소설법부와 열애가 설한바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지금 금강경을 설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하고 있는 금강경의 진리가 있다 생각하느냐. 또 이제 멀리는 그러면은 49년의 설법 내가 49년 동안 설법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49년이라고 해도 앞에 20년 지금 21년부터 이 우리가 보는 예를 들면은 여법수지분이 21년 동안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했는데 21년차 법문에서 몇 년차에 여법수지분 제14를 설했는지 잘은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600부 반야를 21년 동안 딱딱딱딱 나누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몇 년차 설했고 몇 년차 설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몇 년 차에 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8년 법화경은 설하지 않은 걸로 보면은 이 금강경 또 우리가 그냥 49년 동안 다 설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보면은 야보스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49년 동안 설법이 응? 도대체 있다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금강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설법이 있다 생각하느냐. 수보리 백불어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로와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세존이나 열애는 똑같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크게는 3세 제불이 절대로 설한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탁 내 걸기로 뭐라고 했냐면 저승저승하라 목소리 좀 낮추게 이랬단 말이에요. 무소설이라니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설한 적 없다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누가 들을까 무서운 거라. 응? 부처님이 그 수보리에게
바람일이 바람일이 아니다. 그 이름이 바람일이다. 그래 놓고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열애가 설한 방법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내가 금강경을 설하고 있고 앞으로 설할 것이지만은 법화경도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저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 절대로 설한 바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 조심해라 이런 식이에요. 수보리 보고 그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네. 목소리나 저성 아니야. 소리를 낮추고 소리를 낮추어라. 소리 깔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소설이라 하니 조용히 하십시오. 누가 들을까 겁난다. 무섭다. 설법을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몽둥이 맞을 짓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다 통해요. 흔히 말하는 살불살조가 통하는데 불교밖에 신을 믿는 종교들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살신살성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신을 죽이고 그 성자를 죽인다라고 말을 해서 안 통하는 이단자입니다. 완전히 이단자예요. 토마스 같으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받은 거거든.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리고 신의 어떤 은총을 받은 유일한 존재 예수로가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허공도 날아다니고 물도 갈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물 위로도 걸어가고 그런데 그런 어떤 신비한 사상을 토마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걸로 말하면 새만큼 더 잘 날아다니는 놈이 없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물 밑으로 헤엄쳐가는 놈 물고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못하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불교에서 흔히 이상적인 표현으로 살불살조의 형식은 여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걸려있으면 신을 넘을 수 없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걸려있으면 부처를 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선을 열애청정선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상승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소승 대승 일승도 아니고 최상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금강경에서도요. 그러니까 선은 바로 최상승선이라니. 보통 삼승의 일승을 표현하잖아요. 성문영각 보살. 그렇죠? 성문영각은 소승이고 보살성은 대승이고 일승은 법화 화엄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도 화엄은 이제 원교 일승이라 그러지 그냥 일승이라 하지 않고 근데 선을 고래로 최상승 선이라 이래야 한다. 최상승이라면 최상승 최고라면 일승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뛰어넘으려 하는 그 의도가 여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불살조의 그 현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가서 살신살성이라면 신을 죽이고 성자를 죽인다 이러면 그 이단인 거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극복이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열애 무소설이라 하니까 야보스님이 수보리, 수보리시여 조용히 하십시오. 이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이제 종성을 할 때 외외낙낙 정나라 하는 거 있어요. 외외. 그러니까 외외라고 하는 건 아주 오뚝 솟은 거고 낙낙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걸친 게 없고 정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홀라당 벗은 상태란 말이에요. 응? 나신. 그 벗을 낮자 쓰거든요. 완전히 벗고 스트립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벗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똑보 근권 수반하 그랬잖아요. 홀로 하늘과 땅을 거닐어 보지만은 누구와 더불어서 뻗탈 만한 존재가 없어요. 부처님의 깨치고 나신 이후의 말씀이라요. 이거요. 그걸 표현한 거라 고인이 완전히 번뇌로부터 홀라당 벗어버리고 천지를 주려하는데 도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도반이 돼 말도 해보고 이 얘기도 해볼 건데 대화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을 사람도 없거니와 이 얘기를 해서 통할는지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도 부처님이 37일 동안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러냐.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음의 표현을 그 두 귀절로 표현하고 약야 산중 봉장인데 만약 산중에 자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라고 하는 건 지엄자라는 뜻이라. 만약에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거닐고 주려하고 있었는데 뻗찰 만한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들 기장 황엽 하사라 황엽을 가지고 내가 하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부처님이 하산을 했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일면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바로 깨쳐버린 부분을 혼 대중이 알았다고 한다면 황엽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잎이란 뜻이니까 부처님 경계를 옛날에는 요사이도 한장본으로 만들면 노란 껍질로 하죠. 노란 껍질. 예, 노란 껍질로 합니다. 그건 중국에서는 도교 경전과 불교 경전, 도교와 불교가 만나서 서로 싸우다가 경전을 태워서 이제 어떤 거 위력을 종교의 정체성을 가리는데 도교 경전은 다 타버렸는데 부처님 경전은 노랗게 타다 말았다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이제 경계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황엽이라고 하면 황금이라고 하면 최고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경계를 들고 하산해서 법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대중이 그냥 그대로 알아버렸다고 하면은 자기를 만났으면 지엄자를 만났으면 다시 하산을 해서 제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말은 배가와 종자기에서 나오는데 중국 고사에 보면 배가와 종자기가 있어요. 배가. 그럼 배가가 이제 금은고를 잘 뜯어요. 그럼 그 슬픈 곡조인지 기쁜 곡조인지 종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배가의 금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 그 사람밖에 없어요. 종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배가는 다시는 금은고주를 튕기지 않아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소리, 금은고주를 알아주는 소리, 지엄자 소리를 아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은 세계, 진정으로 알아줄 사람이 있었던들 하산에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 말씀도 없다 하니까 내가 그 개송, 귀에 익었던 개송을 이제 연결해 준 건데 한 말씀도 없다. 원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를 못 만나서 49년 설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야보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목소리 낮추어라 큰일 난다 남이 들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선사들이 49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했지만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저승저승이라 그 말은 정말로 함부로 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그다음 수보리아의 운하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의 소유미지니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뒷거리 시위다부와 많은가 물어봤습니다. 수보리언 하사대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를 그냥 미진수 세계라고 그러잖아 뒷거리 세계라고 그러잖아 현실적으로도 이 안에 엄청난 극미진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오래 있다 보면 목이 답답하고 눈이 시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진의 관계거든. 그러면 아침에 햇살이 동천에서 탁 떠오르면 문을 살짝 늘어놨을 때 그게 먼지가 막 춤추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극미진이라 그래요. 그 텀, 극자스거든. 문틈 사이로 비춰오는 햇볕에 보여지는 미진, 극미진은. 그걸 보면 이 우주가 그대로 미진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제미진을 열애서로되 모든 수많은 그 미진을 열애가서로되 비미진일세. 근데 미진이 많으냐 적으냐 그랬는데 많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치우고 미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얘기해요. 열애가 말하기를 미진이 아니라 알세. 아닐세. 심형미진이라. 그 이름이 띠거리일 뿐입니다. 열애서로되 세계 비세계일세.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세계가 아닐세 그 이름이 세계라 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야보스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선부주요 북울단으리로다 그랬어요. 남선부주 남쪽을 선부주라 그래. 북을 울단으리라 그러고 또 북구르주 그러고 동성신주라 그래요. 동쪽을 성신주라 그래요. 서구야니 그래 서구탄이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남쪽하고 북쪽만 나왔는데 남선부주라 하는 거 선부주를 번역하면 예주라 그래 선부주는 예주라 그래 그럼 좀 더러운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다음에 북울단을 울단을은 번역하면 성치라 그래 남선부주보다 북울단이 좀 괜찮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북쪽이 좀 괜찮은가? 요새 그래도 우리 남쪽이 낫지. 또 서구탄이 구야니 그런데 우시라 하거든요. 소를 그이들은 무슨 일에서 소를 보시한다 그래요. 서쪽은 동 불바제 여기는 성신주라 수성한 몸매 뛰어난 몸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이 다 좋고 잘생기고 말이지. 예, 그런 몸매를 가진 섬이란 뜻이라, 주자는 섬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오대양 육대주 하면은, 오대양 육대주 하면은, 다 그 라인을 끌 때는 물을 기점으로 하고 계곡을 기점으로 해서 라인을 끊습니다. 경남, 경북도 이제 크게는 강을 가르고 적게는 동리에는 한 내를 가른다고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냥 뭐, 앉아가지고 샥 꺼버리니까 집을 반을 잘라가지고 강원도가 되고 경상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섬주자를 쓰거든. 오대양 육대주 할 때 삼수변에 이 천자이 주자.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끌 때는 물을 기점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서, 동남, 서북이 다 이제 보면은 사주라 그러는데 사주. 이거 다 섬주자, 이제 강물을 기점으로 해서 라인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열애설 세계가 비세계일세 심형세계니라 그러죠. 그 앞에 미진을 열애가 말하기를 미진이 아닐세 그 이름이 미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선부주 북울단이라. 그러면 남선부주와 북울단을이 그대로 사실은 황금국인 극락국토인데 남선부주와 북울단은 그냥 세계란 뜻이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미진수 세계, 더러운 세계, 일반적인 세계라고 보지 말고 황금국인 극락세계, 비세계, 비세계. 세계가 비세계라 그랬잖아요. 세계는 남선부조 부울단을 서구자니 동불바대처럼 더러운 세계라고 보지만은 비세계라고 하는 것은 황금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가 비세계인데 더러운 세계가 깨끗한 정토 세계다 이렇게 보자고 한 것이 야보스님의 차그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아의 운하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상으로 견열해보아 앞에서도 이 말이 나왔죠. 30 이상 열애가 갖추고 계시는 구족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뿌리 아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 득견 열애니다.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득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새를 가지고는 열애를 본다 할 수 없단 말이죠. 하이고요. 열애 서로대 30 이상이 즉시 이상일세 심형 30 이상이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30 이상이 있고 30 이상이 아닐세 그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보스님이 자 파삼자야 배 반연이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거리감이 있는데 자 파삼자야 배 반연이로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래요. 그냥 응? 번역하면은 파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노파 우리 그러죠. 노파 응? 노파 그러죠. 할머니의 삼자는 적삼삼자인데 할머니의 적삼을 자자는 별로 뜻이 없어요. 할머니의 적삼을 빌려 입고서 할머니에게 파녀는 할머니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말이 이제 우습지? 보통은 내가 내 옷을 때때 옷을 갈아입고 설날이나 추석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건데 가난해서 옷이 없으니까 도리어 할머니 옷 빼앗아 입고 할머니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란 말인데 그러면은 그 이제 우화를 대충 보고요. 가난한 집에 이제 설이 오거나 명절에 오게 되면 할머니에게 세배를 해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차라리 옷을 빌려 입고서 할머니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우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절은 해야 되겠고 홀라당 벗고는 할 수 없고 예의를 차린다니.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상을 30 이상으로 열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하니까 30 이상으로 열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상을 밝히려 한단 말이에요. 무상을 밝히려 하는데 수보리가 비상이라, 비상이 무상이거든. 무상이라고 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상을 밝히려 하니까 그대로 무상이라고 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30 이상으로서 열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 응? 이 말을 사실은 부처님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부처님이 수보리 보고 30 이상으로서 열을 볼 수 있느냐? 내 잘생긴 이 몸매로서 열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는 아닙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싶은 거라. 절대로 30 이상으로서는 열을 볼 수 없습니다. 30 이상 잘 갖추진 몸매라고 해서 그 부처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면 예의를 차리고 꼭 절을 해야 되면 할머니의 적삼이라도 빌려입고 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여도 약보 유인여 자경 중에 내지 사국에 등하여 위 타인설하면 기복심단이라. 한마디로 칠보 보시는 자기 육체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몇십억 재산 되는 사람 보고 목숨하고 돈하고 어떤 걸 내놓을래 그러면 돈 먼저 내잖아요. 목숨 끝까지 이제 내놓고 이제 화병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데 먼저 돈을 먼저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는 칠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지경 공덕하고 그 복력을 견줘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자와 선녀인이 있어서 항아사와 같은 따위의 신명 육체와 목숨으로서 보시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고 하면 바로 이 금강경 사국의를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그 복이 신명을 바쳐서 보시하는 그 복덕보다 심다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야보스님이 약간 고개를 내젓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양체일체로다 그러잖아요. 응? 여기서 일체 했을 때 주사위 채차입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 있죠. 주사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체라고 하는 것은 채색할 때 채색 채차인데 두 가지 색채가 한 주사위에서 나왔다. 한 주사위.
그러니까 뭐 이제 주사위가 표기를 하잖아요. 푸른 거, 붉은 걸 표기를 하듯이. 결국 그 주사위 하나에 있다면 손을 내놓으면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의 손이라 이 말이지. 그런 의미가 똑같은 거죠. 즉, 두 가지가 똑같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다. 보시와 지경의 그 공덕이 크게 뭐 다르다 보지 말자. 야보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행주자와, 행주자와가 그대로 보시라 보고, 신명을 보시한다 보고, 어묵동정이 그대로 지경이라 보자면, 경전을 가지는 거다 보냐. 그리고 현실을 떠나서 보시, 지경을 따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중을 나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지경 공덕이 최고인데, 신명을 바치는 공덕도 대단하고, 지경을 하여서 타인설 하는 것도 대단하다. 결국 신명을 바치는 것도 나에게서 나왔고, 지경을 하여서 타인설 하는 것도 나에게서 나왔다. 하나다. 두 가지 색채가 한 주사위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